안녕하십니까. 어음수표법 6주차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인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부터 생길 수 있는 권리를 어음상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만기에 어음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어음 금액, 예컨대 어음이 1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1억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급 청구권,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할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어음 금액을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인, 즉 또는 인수인 이러한 사람들이 지급을 거절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전 배서인에 대해서 그거를 이 금액 이 지급이 거절됐으니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소급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환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에 대해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환음의 발행인이 있습니다. 환음이 어음을 이렇게 발행을 하죠. 환음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수취인한테 주죠. 자, 환음을 발행을 할때 여기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뭐, 환음을 나타내는 문자라든가, 어음 금액이라든가, 만기가 언제고, 뭐,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기재사항을 적은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작성이라고 합니다. 작성해서 이 수취인한테 어떻게 하죠? 교부를 해서 넘겨주죠. 그러면 이 수취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만기에, 발행인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데, 자, 환음에 있어서는 발행인 말고 또 수취인하고 또 누가 있죠? 지급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급인이 있는데,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관계는 보통 자금 관계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인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수취인이 이제 이걸 어음을 가지고 C한테 넘겼다고 가정하고, 다시 D한테 넘겼다고 가정하고, D는 E한테 넘겼다고 가정하고, F까지 넘겼다고 가정했을 때, F는 현재 누가 갖고 있죠? F가 소지인입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자, 어음상에 기재된 지급인한테 가서 어음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만기에 이 지급인이 지급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가서 만기에 당신이 지급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물어보는 게 뭐다? 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가서 당신이 만기에 이것을 지급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지급인이 지급하겠다라고 하게 최종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인수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수인은 무슨 채무자? 주채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어음 소지인이 미리서 이렇게 인수 제시를 하거나 또는 이 만기에 뭘 하죠? 지급 제시를 하죠. 지급 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금액을 지급을 해 주시오라고 인수인에게 또는 지급인에게 가서 지급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급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상의 채무 소멸 원인 중에 변제라는 게 있듯이 자 어음상의 권리 관계에서도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변제를 했을 때 끝나지만 만약에 이 지급이 안 됐을 때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자기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다시 D는 E한테, D는 C한테, C는 수취인한테, 수취인은 발행인한테 이렇게 거꾸로 계속해서 소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것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소구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전 유통되는 단계가 이 소구권이었는데 발행인은 결국은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건 전부 무엇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어음에서 발생되는 권리다. 그래서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라든가 소구권, 그 다음에 뭐 보증이라든가 참가 인수인에 대한 권리 등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음상의 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이지 굳이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음 소지로서 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음상의 권리는 이 어음이 발행돼서 전전 유통되는 단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급을 청구한다든지 소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 어음상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어음상, 어음 그 자체로도 생기는 권리고요. 자, 어음법상의 권리는 뭐냐면, 자,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어음이 이렇게 전전 유통돼서 계속 C, D, E, F 이렇게 계속 전전 유통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D 단계에서 소실됐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제3자 Z라는 사람이 이거를 훔쳐갔습니다. 그랬을 때 D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어음금액에 적혀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권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는 어음을 Z한테 도둑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이 Z는 불법으로 어음을 훔쳐간 사람이기 때문에 D는 Z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음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어음에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고, 이 어음의 전전유통을 위해서 어음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가 반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음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죠. 예컨대, 어음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소구통지를 혜택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복권, 원본, 반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음상의 권리가 이그 어음법상의 이 권리가 될수 있는데 이것은 어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보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득상환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수취인이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자, 수취인이 발행인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고 발행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음을 나의 신용을 믿고 좀 기다려다오라고 해서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교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전 유통돼서 쭉이 전전 유통돼가지고 어음이 계속 유통해서 F까지 갔는데 자 어음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소멸시효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자 발행인은 물건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고 어음이 소멸시효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거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자가 이 어음상 채무자에 대해서 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할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득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그러한 권리고, 자, 이득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어음상 자체에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고 이것과 분리돼 가지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원인관계와의 관련을 따져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이득상환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이 이 어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어음과는 별개의 권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어음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겠죠. 법에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교부 방법, 이전하는 권리에 이전하는 방법도 이 어음법의 양도 방법인 배서라든가 교부에 의해서 않고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엄처럼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이 엄법상의 권리가 갖고 있는 특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엄상의 권리에 의해 연관해 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상의 권리는 발행, 인수, 보증, 지급 보증에 의해서 발생되고 배서나 교부에 의해서 이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엄을 발행해서 발행인이 엄을 작성해서 수취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수취인은 다시 씨한테 배서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배서인 되고 씨가 피 배서인 되는 거죠. C는 다시 D한테, D는 다시 E한테, 최종 소지인 F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자, 환음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지급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급인이 뭘 인수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인수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 만기까지 자, 지급인은 만기에 꼭 지급을 해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꼭 해주게끔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인수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인수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 어음을 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급인에게 가서, 자, 만기에 당신이 이 어음 금액을 지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급인이, 네, 지급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의사표시가 뭐다? 인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D가 이 지급을, 지급인에게 자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인수 제시겠죠. 인수 제시해서 지급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인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F는 이 인수인한테 가서 지급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환호음에 있어서의 발행, 인수,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이나 지급 보증은 관련된 배우는데 자 수표는 이 인수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급 보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음의 인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수표에 있어서 지급 보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엄상의 권리가 발생이 되고, 자, 이렇게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배서에 의해서. 만약에 무기명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단순히 넘겨준다. 그래서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배서라든가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권리를 행사해서 F가 엄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 인수인한테 어떻게 되죠? 지급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급을 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이러한 엄상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의무를 이행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이 아,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급 제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이 지급 제시하는 것을 보고 엄상의 권리자가 지급 제시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 지급 제시를 하면서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그 지급 제시한 어음을 보면서 그게 이 사람이 현재 정당한 소지인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C, D, E, F로 오는 과정이 정당한 건지 이게 뭐냐면 배서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배서의 정합 여부 그래서 배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형식상으로 정당하게 엄상의 권리자를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인정해 주는 게 뭐다? 이 면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이 정당하게 이 배서가 연속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엄상의 권리가 끝나지만 자 인수인이 돈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면 F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행인보다 최종 소급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뭐다? 소급권이 발생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급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급이 됐든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당사자 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발행인과 수취인 간에 관한 항변. 예컨대, 자, 아까 수취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음이 유통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발행인이 나중에 배서 이제 이렇게 지급이 거절돼 가지고
계속 소구가 돼가지고 수취인한테 어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발행인한테 어음금 지급하시오라고 발행인에게 이게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인은 수취인한테 당신이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하겠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권리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사자 간에 이 발행인과 이 현재 어음 소지인 간에 주장될 수는 아니고 그 당사자 간에는 항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음 항변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상의 권리 소멸은 이게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소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소멸하면 모든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CO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 경우, 즉 F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경우에 CO에 의해서 소멸한 경우 F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발행인은 물건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음 채무를 면하게 된 거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다? 이득상한 청구권. 우리 민법상에 뭐가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음수표 관계에서도 이득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뭐다? 발행, 인수, 지급 보증, 그 다음에 보증, 참가 인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전은 배서라든가 교부에서 하게 되고 교부라고 하는 것은 자 A, B, B, C, C, D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배서입니다. A, B, B, C, C, D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만약에 D를 안 하고 공란으로 썼나 공란으로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계속 이전이 됩니다. 쭉 이렇게 전전유통되는 거죠. 가서 나중에 Z까지 가는데 D, E, F, G부터 쭉 이어서 하면 생략이 돼 버리는 거죠. 안 나타나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부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쭉 유통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게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가, 즉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는 지급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급제시를 해야만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지급. 그 다음에 지급인의 조사의무. 지급인의 조사의무라는 것은 지급함에 있어서 현재 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 소지인이 이 배서 연속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만 조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급인의 조사의무. 자, 여기는 뭐냐면 지급인의 조사의무 관련해 가지고 특김보다 배서의 정합 여부. 정합 여부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소멸은 CO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득상환 청구권 문제가 발생되고 기타, 말소, 훼손, 상실 이런 거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컨대 어음이 상실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죠. 기타 관련해 가지고는 보증 참가, 복본, 등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요. 수표에는 이제 선일자 수표하고 횡선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라는 것은 어떤 특정일보다 먼저 발행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횡선 수표는 이렇게 수표에 두 줄로 긋는 거. 이런 해당 부분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